BA5 세계 최소 83개국 서 검출전, 세계 검출 편의의 52% 차지 미서 우세종, 하루 확진 10만 영국, 호주, 일본에서도 곧 우세종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끌고 있다. 지난 6일 나온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BA5는 지난달 말 기준 83개국에서 검출됐다. 또 전 세계에서 검출된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BA5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달 셋째 주 37%에서 넷째 주 52%로 증가했다. BA5의 빠른 전파력을 감안할 때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발견된 BA4는 지난달 넷째 주 전 세계 코로나19 검출 변이 중 12%를 차지했다. BA5의 확산으로 세계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 세계의 최근 7일 평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89만 7,623명으로 두 주 전인 지난달 26일에 65만 6,495명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현재 BA5가 미 전체 감염 사례의 53.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에선 BA5가 우세종이 됐다. NIT 집계 결과 지난 10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7,533명을 기록했다. 이는 두 주 전과 비교해 5% 증가한 수치로 미국은 지난 5월 중순 이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100만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집에서 하거나 아예 하지 않기 때문이다. WP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분석하는 스크립스 연구소의 에릭 토폴 교수는 BA5의 감염력과 면역 회피력을 고려할 때 우리가 본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고 평했다. 바이러스 학자인 로렌스 양워릭대 의대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BA5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변이 중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면역 회피력으로 높은 수준의 재감염을 초래하고도 있다고 말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BA5의 전파 속도는 BA2보다 35%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와 호주 등에서도 BA5가 빠르게 확산하며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영국의 최근 7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 419명으로 두 주 전과 비교해 19% 증가했다. 독일은 같은 기준 하루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2% 증가한 8만 9,610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역시 같은 기준 하루 확진자는 3만 8,912명으로 2주 전에 비해 36% 치솟았다.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사례 급증 역시 BA5가 이끌고 있다고 재팬 타임스는 전했다. 일본에선 이달 말에 BA5가 BA2를 제치고 우세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의 최근 7일 평균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3,665명으로 두 주 전인 지난달 26일 1만 4,827명과 비교해 194%나 늘었다. 싱가포르도 BA5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 10일 하루 확진자는 6,423명으로 지난달 10일 2,96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0일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이런 상황 탓에 방역 규제 강화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조만간 BA5가 우세종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BA5는 처음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우세종이 됐고 지난달 기준 포르투갈에서 신규 감염의 80%를 차지했다. 변이 BA2.75 발견. 면역 회피력 더 강할 수도. 미식품의약국은 최근 백신 제조사들에게 BA5 맞춤형 백신 개발을 권고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변이하는 상황에서 BA5가 몇 개월 후에도 지배종이란 보장이 없다고 WP는 지적했다. 미 워싱턴대 지아달 엘리 교수는 WP의 BA5 백신이 나올 때쯤 BA6-6 혹은 BA7-7이 나올까 걱정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사람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BA2의 또 다른 하위 변이인 BA2.75가 지난달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미국, 호주, 캐나다, 독일, 영국 등 10여 개국에서 보고됐다. WHO는 이 변이를 BA2의 하위 변이 목록에 올리고 주시하고 있다. 토폴 교수는 BA2.75엔 BA5를 넘어서는 변이가 있다며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더욱 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이전 변이들과는 다르다는 의미에서 BA2.75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의 이름을 따 켄타우로스란 별칭을 붙였다.